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들과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들을 가르치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치라 하여 죄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으신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한 5천 명이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유황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나를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에 매덕과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이 내게 있는 자에게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케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의 본인들로서 지구촌의 모습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뒤따름치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한 분으로 말하였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흔히 나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주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또 인간들과 동행하여 도무지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죄를 어떻게 변화를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모아두는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냄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따라 이 표정에 병난 사람은 40세에 되었더라. 사도들이 논의에 그 동료가 와서 대사님과 장군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높여 가로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역사를 경험하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가져가 이롭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가 이스라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을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다 마치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들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였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니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빈적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에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바 앞에 두매 저희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더라. 구걸에서 난 내일 두고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봐라 권위에 하는 권위자라 아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바 앞에 두리라. 아나니아라 한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리를 팔아 그 얼마를 감추며 그 아이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이속되는데 땅이 아니며 판매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 난 인간 인간을 돕고 하고 조건이 떠나니 좋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시는 싸서 메고 장나가 장사리라. 세 시간 신진의 그 아내가 도착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딴딴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앞에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지고라 한데 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보니 떠난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준 곳을 보고 매하다가 그 남편 그때 참사하니 온 교회와 이 젊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말하니 내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의 덕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나중에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이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에 그런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달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가는데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주님께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 말하여 가로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죽진 사람들이 있었으되 문들고 문들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자 하니 성전 맡은 자 간속들이 가서 잡아왔으나 감기로 못하는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죄를 끌어다가 공 앞에 세운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갖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니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맞다 하리라. 너희가 남의 나라 중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사 제삼을 얻게 하리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군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래 주님의 하나님이 자기를 승부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공도 그리하리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를 얻지보다 할세 아르세인과 가만히와 죽은 사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서로들로 상탕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여 사람이여 단단히 그가 죽음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쫓던 하다가 그가 도망한 듯 쫓던 사람이 다 없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 상상 말고 버려두라. 이 사단과 이 종의 사람에게 쏠라서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나시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까 하느라 하니 저희가 옥죄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특집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합당한 자로 영심을 기뻐하며 공중에 떠나가리라. 나 그러나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로들이 그 매일 군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로 믿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충천 듣는 사람이 누구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를 맡기고 우리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아와 니고라와 디모가 바네바와 유도와 기도에 입주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고 안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만하고 거대한 제자를 함께 우리도 이도에 목성하리라. 수제만의 기도와 건강을 충만하여 성기사 최저가 인간의 행하니 이버기모그린 알렉산드리아인 알레지아인 아시아와 온 사람들이 해당되었어. 각 회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 때 스테반이 주여와 성령으로 말하면 저희는 눈이 감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 못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의 증인을 세우니 바로대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과 이 법을 스스로 말하기를 맞지 아니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일을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느라 하거든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오늘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이것은 사실이나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연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전에서 포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르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아니가 내 고향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에 옮기셨느니라. 그러나여서 받는 인마 군주 부지지 않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시에게 소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시가 다른 땅에 나고자 되니 그 땅의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성취를 하시고 할례의 원장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엿들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을 엿둔 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야곱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오 그 모든 할례에서 건드네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에 잔디 온 집에 지리자로 정들이라. 그때 애굽에 가나안 땅이 큰 풍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조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하고 또 요셉의 친족 바르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을 거기서 죽고 세겜을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은으로 갑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 왕에게 보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계기를 써서 우리 성사람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세. 그때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지라. 그 모친은 집에서 석 달을 길러왔더니 버린 후에 바로 딸에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풍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사를 자수로 도울 생각을 하였더니 한 사람이 어떠한 일 당함을 보고 도와야 앞지 않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외국 사람을 배청 중이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 손으로 구원하시어 주시는 쓰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성을 시키라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손을 해야 하니 그 동물에 하는 사람이 모세를 가로되 누가 너를 가는 재판정으로 우리에게 떠옵니다. 내가 어제 그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라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 나간에 대하여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40년의 참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두꽃 가운데 그들에게 보이거나 모세가 이 검정을 보고 길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손에서 나를 내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하니 알아보지 못했더라 주께서 가르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속동 무슨 거룩한 땅이리라 내 그성이 애굽의 괴로움을 받고 내가 정리해 보고 그 당시 가는 소리 듣고 죄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지방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라 저희 말이 누가 가는가 재판장으로 전문을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가시 남았던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에 유타가여 가는가 소문자로 저를 보내셨으니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 배도를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장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가운데 형제가 된 나와 같은 선전성을 하는 자가 홀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전소한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서 있었고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이 모세의 복종치 아니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의 도를 애고를 향하여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인도하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의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도둑기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선지자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비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게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의 파라들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의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주가 본 그 시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 이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신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리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 내 아무도 나의 보좌여 따온나 박정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과 처소가 되는 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